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직원 퇴임식 사회를 맡은 인력개발팀 과장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을 학교에 재직하시며 헌신해 오신 박원철 선생님, 조금생 선생님, 남비정 선생님, 노양순 선생님의 퇴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남호 교육부 총장님, 김선혁 국제처장님, 신지영 학생처장님, 이기성 총무처장님, 그리고 이상조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원 퇴임식을 맞아서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와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교직원 선생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2학기를 앞두고 이런 석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어제는 정년퇴임 교수님들을 보내드리는 자리였는데 어제도 날이 많이 굳었는데 오늘은 이런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고려대학교에서 30년이 넘게 반평생을 봉직하시고 이제 정든 학교를 떠나시는 두 부장님이 앉아계십니다. 학생지원부, 원스톱 서비스센터, 후생복지부, 교학과, 취업지원팀, 한국어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일하시고 사범대 교육대학원에서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데 공을 세우신 우리 박원철 부장님. 글로벌 KU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처와 외국어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총무부, 재무부에서 교내 안살림을 풍족하게 해주셨으며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 교무지원부, 학적수업지원팀에서는 학사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조금생 부장님. 두 부장님은 학교의 임원이자 기획관리직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인천선생의 공선사후 정신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두 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장님께서 30여 년 전 처음 접했던 고려대학교는 지금처럼 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지금보다 적었고 외국인 학생들은 찾아볼 수도 없었던 아주 작은 그러한 대학이었습니다. 조직도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외형이 날로 발전해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었고 이름도 낯선 나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800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외국에서 찾아왔고 우리 박원철 부장님이 일을 하셨던 한국어센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됐고 이번 학기에도 2,500명의 외국 학생들이 현재 한국어를 한국어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로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이제 방문해서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번에도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다음 쿠바를 다녀왔는데 10년 전에 저희가 글로벌 KU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와 너무나 다른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UC 얼바인도 이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사실 총장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총장들이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하자 그러고 엄청나게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4등 QS 평가에서 3,550개의 교회에서 했고 올해도 곧 좋은 소식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이처럼 계속 성장하고 미래대학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진 것은 교직원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학하고 저희는 교직원 규모에서 한 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학교 살림을 바로 내 집안 살림처럼 챙기면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만 해보면은 뭐 서울대 같은 데는 1년에 4,50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카이스트가 2,000억을 지원을 받지만 저희는 경상비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사업비만 따오고 있고 거기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살림에 더 나아가서는 국립대학이 저희의 등록금의 이제는 4분의 3, 7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저희는 등록금을 7년째 인상을 못하게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00위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려대학교가 앞으로도 21세기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미래 대학의 표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면 결국 희망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고려대학교가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획관리직이라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조금 전 부장님하고는 국제관계 일로 많이 일을 해봤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뭐 다른 라이벌 대학보다도 더 국제화가 잘 돼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부장님들을 모범을 삼아서 우리 모든 직원 선생님들이 학교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고 정성을 모아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겸손히 뒤에서 묵묵하게 축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사실은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또 직원 선생님들이 우리 모두 함께 변할 때 진정으로 대학 교육이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 번째
대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넘어서 미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선생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 부장님도 평생을 같이 한 이 고려대학교 마음의 고향을 비록 퇴임은 하시지만 계속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출근해서 별들이 캠퍼스 위로 뜰 때까지 동료와 선후배들 간에 서로 의지하고 다독이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던 이 아남의 동산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은 진정한 고대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대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떠나보내는 것이 몸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퇴직한 부장님들을 5호로의 개교기념일 때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이 고려대학교에 몸을 담아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저희의 삶은 고려대학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두 부장님은 30년 이상을 고려대학교에서 봉직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셔도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야지, 또 고려대학교에 무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눈에 선한 그런 마음을 항상 한동안은 갖게 되실 겁니다. 저는 떠나시더라도 자주 좀 찾아와 주시고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박수 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두 분 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부장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는 두 부장님이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본교의 발전상 그리고 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장 및 기념품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단상이 정리되면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원철 부장님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박원철 선생. 이분은 1982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메달 소여와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금생 부장님입니다. 조금생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조금생 선생. 이분은 1984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부장님은 1982년 3월 1일 학생과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34년 6개월을 재직하셨으며 1996년 1월 15일 총무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공과대학 교학과 법과대학 교학과를 거쳐 2007년 4월 13일 취업지원팀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으며 이후 홍보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사범대학 학사지원부 후생복지부 학생지원부 등의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박원철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원철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우리 교육부 총장님, 처장님들, 이하 또 이 식장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3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합니다. 좀 오래 했습니다. 34년. 7개월이니까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82년에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입사를 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학생처에 그때 처음 입사해서 학생처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또 학생처에서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뜻깊은 일이고요. 네, 학생처가 뭔가 상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재직 중이었을 때 보면은 가끔 꿈에 민주광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학생들 집회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데 물론 좋지 않은 행사할 때만 생각이 납니다. 좋은 행사를 별로 할 일도 없었지만 그럴 정도로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적이 된 것 같아서 많이 그래도 기쁩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를 지나서 지나왔지만 지금은 민주광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근하게 포근한 마음의 고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생처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홍보팀, 한국어센터, 교육대학원, 법과대학, 총무부 한 십몇 개 부서를 다녔지만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많이 소심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싫고 일 잘 못한다 하는 말 싫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업무도 많이 수행해 나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그때 30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과연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 좀 더 근무를 했을 때 악착같이 좀 근무를 하고 했으면은 좀 더 이 조직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 아닌 반성도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함께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들, 동료들, 서로 반목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일들, 또 소주잔을 양손에 쥐고 밤새
통음했던 그런 일들 끝나고 그 서로 좋아서 업무를 수행해 나서 서로 얼싸안고 그 악수하고 기뻤던 일들 이런 일들이 참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 이런 일들은 저에게는 무엇보다 다 그 소중한 그 추억입니다. 아,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거쳐 지나가지 않으면은 과연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이 쭉 되풀이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가만히 있다가 가버리면은 아무 무의미하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아, 제 앞에 퇴직하신 선배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 그 사랑스러운 후배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 지금보다 이 직장이 몇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학교는 조금 전에 그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솟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날씨입니다. 거의 그 정신이 못 들 정도로 지나가는 경공들도 이 무더위에 내민 혓바닥이 없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렸던 그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런 무더위를 견뎌서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님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보람 있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나가지만 우리 후배님들은 재직하는 동안에 좀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그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도와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에서 항상 믿고 도와준 선배님들,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몸은 떠나지만 그래도 아침에 오는 신문의 일간지나 TV 자막 뉴스에 고려대 이렇게 뜨면은 저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거부터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관심이 많이 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퇴직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결국은 내 직장, 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 고마운 모든 마음을 가슴에 영원히 담아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퇴임식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사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34년간의 근무에 대한 소회를 정제된 언어와 약간의 유머로 공유해 주신 박원철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금생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생 부장님은 1984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32년 6개월을 근무하셨으며 농학과, 법과대학 교학과, 연구과 등을 거쳐 1997년 5월 1일 국제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대학 학사지원부를 거쳐 2008년 4월 22일 교무지원부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으며 학적수업지원팀, 외국어교육센터, 재무부 등을 거쳐 2013년 4월 22일 총무처 부처장,
2015년 7월 1일에는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조금생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한 20여일 전에 지금 이 사회자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임사에 한 5분 정도 퇴임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달라고 해서 제가 5분을 맞추려고 그 연습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박원철 부장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을 혹시라도 더듬거나 뭐 이러다도 야유하지 마시고 그냥 웃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퇴임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의 직장 생활도 오늘로서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20대 후반부터 60대 초까지 한 직장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건강하게 마치게 되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과 또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인력개발팀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남호 교육부총장님,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그리고 처장님들, 동료 부장님, 그리고 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80년도에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저는 이 퇴직이라는 단어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멈출 수 없듯이 저는 이 세월의 흐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고려대학교라는 조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 기여한 것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고마운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후배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을 하실 때 학교라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총장이면, 내가 처장이면이라는 입장이 되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시받은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멀리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라도 그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끝난 후에 성취감도 더 맛볼 수 있고 조직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취임 이후 학교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도 변해야 되고 그 조직의 구성원도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총장님이 하시는 계획에 동참하여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총장님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입 직원을 선발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원자들의 이력을 보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지원을 하였고 경쟁률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아마 수십 대 일은 됐을 겁니다. 그중에서 우대한 인재들이 선발되어 학교 구성원으로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일만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미래를 기획하고 정말 일은 많지만 즐겁고 신나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때 보람도 느끼고 학교를 위한 충성심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맡고 있는 행정 분야도 큰 발전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탁 동시란 말 있지요. 직원 개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학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총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총장님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잘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느낀 점은 과거에 비해 직원들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또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총장님께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저를 위해 뒷바라지해 준 우리 집사람 김광옥 씨에게 그간의 수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 성원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하여 하고 싶은 일 잘하고 있고 또 시집도 가서 사위 김진성 군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 고맙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여기 박원철 부장님 저 손잡았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할아버지 소리도 듣고 싶다. 둘째 딸 성민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나름대로 잘 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고맙다. 덧붙여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더욱 열심히 했으면 더욱 좋겠다. 학교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고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나가는 것 같아 빚을 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고대에 근무한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고려대학교를 떠나지만 평생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일하면서 혹시 섭섭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조직과 함께 크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사에 대한 걱정으로 퇴임사를 시작하셨지만 학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후배 직원들에 대한 당부, 총장님께 당부, 그리고 가족에 대한 당부와 사랑을 잘 표현해 주셨죠? 예,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하여 후배 직원을 대표하여 이상조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조 지부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조지부장 이상조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시는 선배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선배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과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 이하 학교 집행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특히 본 행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이기성 총무처장님과 이석형 부처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미처 못다한 일을 아쉬운 마음으로만 남기며 학교를 떠나시는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하여 열악한 인프라는 물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직원 숫자, 그리고 여전히 대학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과 서열의식 문화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는 본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내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며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지도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바로 본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행정의 중심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계 유수의 대학 직원 10명, 20명의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해온 업적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이 업적을 토대로 진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학교는 물론 선배들의 노고에도 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간 고려대학교를 위해 애쓰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저녁이나 휴일도 있고 학교에 헌신하는 동안 말도 못 꺼내고 혼자 속으로 가슴 아파하셨을 선배님들의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만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단상 정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임환송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퇴임하시는 두 부장님을 위해 부장협의회와 노동조합에서 준비하신 기념품 등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장협의회 송병국 회장님, 노동조합 이상조 지부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송병국 회장님과 이상조 지부장님, 그리고 박원철 부장님과 조금생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기념 촬영 같이 하고 내려가시죠. 네, 다음 이상조 지부장님. 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기에 앞서 먼저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6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